이렇게 모였습니다. 왜 모였죠? 왜 모였을까요? 왜죠? 왜죠? 왜 모였을까요? 자, 이 재료대비인데요. 뭐예요? 오초김치, 오초김치. 5초 만에 김치를 만들 수 있대요. 말도 안 돼. 5초 만에요? 아니에요. 5분도 힘든데? 맞아. 거짓말이 아니에요. 정말 5초 동안 김치가 완성이 된대요. 이 가루로요? 네.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. 네. 배추 같은 야채들을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거기에 이 시즈닝을 이렇게 뿌립니다. 그래서 버물버물 해주시면은 버물버물 5초 만에 완성이 돼요. 5초만 버무리시면 돼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따 5초? 안 먹이는데요? 막 근데 거기다가 참깨랑 참기름까지 더 얹어주면 더 맛있다고. 완벽한 네. 맛있는 김치겠네요.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 먹고 싶다. 참기름과 참깨. 오케이. 근데 맛이 상당히 안 가요. 과연 그 맛있는 맛이 나올지 상상이 안 가는 멤버들을 위해 제가 집에서 설마? 설마? 이 5초 배추 김치를 두둥. 만들었습니다. 진짜요? 네. 언제? 와. 아니 그냥 김치랑 똑같아 비주얼이. 이게 김치예요. 응? 네 김치예요. 이, 나 진짜 이걸로 만든 거예요. 겉절이 냄새. 네. 집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 이걸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너무 신기하다.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? 그럼 김치 역시 손이죠. 별치 손맛. 어때요? 맛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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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김치인데요? 우리 집보다 맛있는 것 같아. 김치보다 맛있는데? 보통 김장하면은 하루 종일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하루 종일 걸리죠. 네. 다 맥주 이렇게 절이고 버무리고 하는데 거의 진짜 하루 종일 걸리는데 5초라는 게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 앞으로 이것만 해야겠어요. 자취생들한테도 엄청 네, 신청하는 너무 좋다. 제품일 것 같아요. 따로 이제 김치 안 받고 이걸로 다 김치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도 5초 만에. 5초 만에. 5초 김치 많이 사랑해주세요.